문재인 아들 문준용 씨가 강원도 양구 군청으로부터 특혜 지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던 윤석열 캠프가 이를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지난해 5월 강원도 양구군이 박수근 어린 미술관을 개관했고 미술관이 문 씨의 작품 숨은 그림 찾기를 구매해 전시한 것입니다. 문준용은 지난 2년 반 동안 총 2억 184만 원으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아들이란 이유로 여러 차례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번에 특혜 지원받은 양구군은 10억여 원의 금액을 특정 단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고 이 중 약 7천만 원이 문 씨에게 배정됐습니다. 문준용이 세계적 예술인이 맞다면 도대체 왜 국민의 혈세로만 지원을 받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일 때 최대한 지원금을 당기려는 것입니다. 문준용은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등에 있고 국가 세금을 최대한 받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자녀가 여러 차례 국가 지원금을 받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시안게임 금메달당 정유라도 비판과 비난을 들어 중졸이 되었는데 현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라는 자가 누가 봐 특혜 지원을 받는데 이런 중대한 사건을 윤석열 캠프에서는 하루 만에 논평을 취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 윤석열 캠프가 매우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캠프의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한 문제점을 말해보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문재인 정권 2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캠프는 8월 10일 대선 공약을 이끌어갈 정책 자문단 42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정책 준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문단은 경제, 사회, 외교, 안보, 통일, 교육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외교 안보 통일 분과에 지난해 말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한 이도훈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자문단에 합류했습니다. 이도훈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니 2020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었을 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비건 부장관과 협의하기 위해 방미한 이도훈은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이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할 것이냐고 묻자 이번에 미국에 온 취지가 모든 관련된 현안에 관해서 얘기하고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선언도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끝없는 도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종전선언 하자고 하는 문재인 정권 인사가 윤석열 캠프에 들어왔습니다. 이러니 외교 안보 통일 분야 정책이 개판이고 좌익 윤석열이라고 비판을 듣는 겁니다. 윤석열이 왜 문재인 정부 이기라고 욕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북한의 첨단 산업을 유치하게 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발언을 합니다. 발언이 이렇습니다.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건 헌법상의 요구다.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북한에도 양은 냄비 공장이 아니라 첨단 산업을 유치하게 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결국 핵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 정말 X소리를 합니다. 대북 지원은 현재 유엔 대북 제재 위반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유진영 대선 후보자로서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대북 지원을 하면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인 북한 주민에게 돌아갑니까? 만일 북한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기득권인 김정은 독재 정권과 하수인들을 배불리는 짓이지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말합니까? 그리고 북한의 첨단 산업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지어줘야 합니까? 첨단 산업을 왜 국민 세금으로 지어줘야 합니까? 이런 썩어빠진 생각이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기업들은 정치에 눈치 보게 하며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북한에 지어줘서 세금 낭비하는 꼴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모두 잘 먹고 잘 살려면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북한이 공산주의 북한 독재에서 벗어나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마련해줘야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경제 생활을 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세금으로 나눠먹는 식의 북한 지원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절대로 없으며 북한 독재 정권을 배불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만일 지어준다면 제2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이뤄질 것입니다. 둘째, 북한은 지금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2차 토론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북한이 지금 비핵화 추진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윤석열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북한은 비핵화한 적이 없고 절대로 비핵화할 생각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정은의 북한이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헌법 서문에 핵 보유국임을 명기했습니다. 1992년 발효된 남북 비핵화 선언을 20년 만에 완전히 부정한 것입니다. 헌법 서문엔 김정일 동지께서는 선군 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침으로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 사상 강국,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으며 강성 국가 건설에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었다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2010년 4월 9일 개정한 이전 헌법에는 없던 표현입니다. 이런 나라인데 북한이 비핵화 추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지지는 문재인 정권 5년 재연장입니다. 문재인 인사였던 이도훈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캠프에 들어와 있으니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과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받아준 것도 윤석열입니다. 제2의 문재인 윤석열, 이러한 사실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진실 앞에 마주하도록 해줍시다. 윤석열의 당선은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